YTN 라디오 이동규의 뉴스 정면성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야당에서는 이지사 후보직 사퇴와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TF단장 맡고 있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김병욱입니다.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됐는데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좀 안타깝습니다. 예. 네, 이재명 후보가 소수의 민간 개발업자와 법적 카르텔, 국민의힘 세력에게 돌아갈 막대한 이익을 성남 시민에게 돌려주려고 공영개발을 추진했고 예. 그것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는 왜 이렇게 민간업자에게 돈을 많이 가게 만들었냐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덮어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와중에 이동규 씨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요. 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진성준 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만 지난 21년간 전국 도시개발사업 총 개발부담금 총액이 1768억 원. 이재명 지사가 성남에서만 5500억을 했으니까 예. 이 지사가 말한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다. 예, 예. 성남 시민에게 막대한 이득을 돌려줬다. 뭐 이 말은 어느 정도 맞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것과는 예. 별개로 어쨌든 그 측근이 비리를 저질렀으면 그건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 유동규 씨가 측근이 아니야. 또 이걸로 번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측근이냐 아니냐는 사실 후보 자신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주변에서 제3자가 측근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함께 깊숙이 논의하는 관계였냐 아니었냐 이런데요. 예. 그 당시 같이 일한 건 맞지만 예. 측근이라는 것은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한 단어라고 생각하고요. 예. 측근이냐 아니냐는 후보 스스로가 얘기한 거 그거를 믿어주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사가 유감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 유감 예, 예, 표명한 예.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 정서를 참 불편하게 하잖아요. 예. 부동산도 많이 올랐고 특히 서민들이 부동산을 갖는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장동 사업이 정말로 그 소수에게 막대하게 돌아가는 것을 최대한 공공이익으로 환수하려고 했으나 5대5로 민간 합작을 했고 또 나중에 결과적으로 까보니까 과거 기득권 세력, 그다음 법조인들 또 국민의힘 세력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이 이득을 또 최대한 가져간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구조의 결과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특히 그 일에 실무를 했던 사람이 아직은 사실 규명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서는 성남 그 당시 성남시장으로서의 그런 입장을 밝힌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건의 주 핵심 인사는 김만배 씨인 거고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근무했고 또 인척이 100억 원을 받았다. 그 회사에서는 박영수 특검의 아들도 근무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을 받았다. 여기에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수사가 없고 김만배 씨 포함해서 유동규 씨만 전격 구속됐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캠프 입장에서는 검찰이 이거 뭐 찍어놓고 수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검찰의 수사를 저희는 도와주고 협조하려고 합니다. 예. 특검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특검에 대한 그 대상자 그다음에 범위 일정 이런 거 논한다고 뭐 꽤 시간을 많이 소요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신속한 이 화천대유의 실 소유자를 가리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화천대유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주인은 뭐냐. 돈 번 사람과 그 돈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 돈을 번 사람. 아까 김만배 씨나 뭐 남욱이나 뭐 여러 그런 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사람. 현재 드러난 것은 곽상욱 의원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당시 그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 고문을 했던 최순실의 변호사인 이경재. 그다음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의 딸 특혜 분양을 받았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재명 지사 주변 후보 주변으로 수사가 맴도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수사를 좀 지켜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좀 촉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 캠프의 정진상 김용 씨가 유동규 김만배와 동계를 맺고 펀드를 만들고 구조를 짰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유동규 씨는 뭐 이 지사의 측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진상 김용은 측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의 이 주장이 맞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될 텐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제가 제3자 입장에서 그 세 사람의 만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좀 저하고는 좀 제가 말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예. 이 도원결이라는 단어를 좀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거 아닌가. 그냥 만났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도원결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펀드를 만들었다. 그다음 구조를 짰다. 이런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리고 좀 허위 사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특권을 활용한 너무 과한 주장이다. 예, 국회의 권위를 좀 스스로 지켜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가 안 그래도 만일 억울하면은 고소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면책특권이 있군요. 국회에서 이제 국회에서도 어디에서 하니 발언이냐 따라 좀 나뉘어지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면책특권을 활용한 그런 발언이라고 보고요. 또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 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민주당인 이낙연 캠프에서도 그 대장동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경선 이후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 측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경선이 거의 막바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건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팀을 만들어서 내년 3월에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갖고 있고요. 오늘부터라도 좀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고 우리가 진정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이냐 민생 위주로 정책 경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선이 5개월가량 남았는데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본선을 앞두고 지금 정책 대결은 온데간데 없고 정책이 지금 없어요. 계속 지금 뭐 대장동, 뭐 고발 사주, 왕자 논란 이런 것만으로 대선판이 물들어지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겠느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또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경선 그리고 곧 있을 본선의 핵심은 사실 미래를 위해서 어느 분이 가장 적임자일 것인가 이걸 뽑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야당 그리고 여당 모두 미래에 대한 정책 비전은 거의 안 보이죠. 거의 안 보이고 지금 유일하게 그래도 논란이 된 것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공약에 대해서는 거의 국민들이 관심이 없고 뭐 고발사주다 왕자다 뭐 무슨 무슨 게이트다 뭐 빌라를 사줬네 안 사줬네 뭐 이런 것만 계속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우리가 좀 여야 모두가 정말로 정책 중심으로 그리고 이 대전환의 시대 아니겠어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고 에너지 전환 시대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고 전 세계는 저성장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많고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될 시점인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런 네거티브와 부정적 단어들만 난무하는 이 경선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빨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와중에 그 이재명 캠프에서는 조금 환영할 만한 그런 여론조사가 최근에 있었는데 경제 위기를 가장 극복할 수 있는 후보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제일 앞섰더라고요. 그거는 꽤 오래전부터 경제 해결의 최적임자 이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가장 지지를 높여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번 대장동 사건을 겪으면서요. 야당과 일본론도 그러고 우리 이재명 후보를
전지전능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2015년에 2020년, 21년에 부동산 시장을 다 예측을 한 거고,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더 주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이재명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서. 예. 아까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경제 해결의 가장 적임자 이재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제일 잘 알고 또 경제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 전망에 맞는 정책 발굴 또 그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집행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문제가 민생 문제고 예. 민생의 이제 핵심이 이제 부동산 그리고 양극화 그리고 우리 청년 실업 이런 부분인데요. 이재명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시대 정신 그리고 그 시대 정신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구사력 그 정책을 잘 집행해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일머리가 있는 정치인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차 슈퍼위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만 대장동 예.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차 슈퍼위크보다 2차 슈퍼위크 때 이 후보가 더 많은 지지율을 얻었는데 이제 마지막 일정이죠. 3차 슈퍼위크만 남았는데 예, 그렇죠. 이 3차 슈퍼위크 예. 이번 주말에 열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뭐 저도 2차 때 생각보다 높은 지지율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 연장선에서 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어차피 이길 거 아니냐 이런 느슨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직능본부장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예. 또 우리 직능본부에서 가장 선거인단을 많이 모집했기 때문에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래도 끝까지 선거는 선거다.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해왔던 활동가들이나 주변 자원봉사자들한테 전화 열심히 돌리고 문자 보내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인단은 사실 당신보다는 민심이 많이 반영되는 결과거든요. 예. 그리고 일정 정도 숫자가 넘어가면 선거인단을 모집했다 하더라도 여론조사에 거의 수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차 선거인단 결과 이상으로 3차 선거인단 결과도 잘 나오리라고 보고요. 나오더라도 제가 겸허한 자세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좋은 정책 만들어서 내년 3월 정말 새로운 희망을 가진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